6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지인이 휴대폰에 보내온 청첩장 주소에 접속했다가 낭패를 봤습니다. 링크를 누른 순간 악성 코드가 설치되며 휴대폰 내부 정보가 모두 유출된 겁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전화가 먹통이 되더라고요. 유심히 교체라고 썼더니 핸드폰을 해지를 시켰다는 거예요. 최근 기승을 부리는 피싱 문자에 당한 건데 피싱범들은 A씨의 정보를 이용해 알뜰폰을 개통하고 A씨가 가입한 생명보험사 세 곳에서 4천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뒤 대포통장을 통해 가로챘습니다. 신분증 인증 등 절차가 까다로운 은행 대출도 뚫리는 상황에서 앱을 통해 쉽게 대출이 가능한 보험계약 대출은 그야말로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보험계약 대출은 이미 고객이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인증 절차가 비교적 덜 까다롭습니다. 얼마나 손쉽게 대출이 가능한지 제가 직접 앱을 통해 보험계약 대출을 받아보겠습니다. 간단한 포털 인증 절차를 거치면 5분이 채 되지 않아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험 해약단위 이거는 이자를 내야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진짜 쉽게 서민의 돈을 맡긴 거를 이렇게 쉽게 해줘놓고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하지만 보험사들은 규정과 약관에 따랐을 뿐 회사 역시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법적으로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저희는 그 고객님 계좌로 송금이 됐잖아요. 이걸로 해서 보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게는 좀 무료. 피싱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는 만큼 금융사들이 고객 편의 못지않게 보안 강화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